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주어의 인물은, 사람의 인물은, 의인들이 많았죠. 이 얘기는 저희 인간에 따뜻한 사람이 이 시절에 본인으로 의인으로 기술되는데요. 주의 인물은 의인들이 많았죠. 그 얘기는 의인의 관계에 의식을 쉽게 얘기하면, 따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으로 그는 보인다. 눈은 항상 창피하십니다. 따뜻한 사람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0절을 한번 봐주시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꾼들을 나는 자는, 예, 거기에 사람 사람이 되게 남긴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암시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꾼들을 원한다. 즉,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날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읽는 본문이 8절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를 간추하니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요. 이 내용 전체는 정말로 따뜻한 사람들. 이건 성령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인데도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한마디로 누가 살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답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어받으며 누릴 수 있게 될 것,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땅에 있는 한국교회의 특별한 필요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 가운데 어떤 경우에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와 또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도 부부 관계, 또 가까운 관계이지요. 사랑으로 인연을 통하여서 방법을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내 몸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한 것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멀리 있지만 자녀들이 저한 정서를 부모가 빼앗아서 시간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과거는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가족 관계에 따르면, 며느리와 수방이와 자녀장원과 시부모님, 그 다음 가까운 관계. 생물학적인 자녀와 공존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여러 친지 관계도 동시에 넓은 확대된 가족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루 우리는 말입니다. 함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주 능력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까운 관계에 따뜻한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관계, 이렇게 원래부터 따뜻한 관계에 대하여
낙타게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정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처럼 가까운 관계를 원해서 따뜻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따뜻함의 관계도 되지만 정말 차가운 관계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적으로 따뜻한 관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보다도 더 차가운 관계로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유교적인 관계인 예수께서는 위에 의견을 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책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분하고 따뜻한 사람에게도 못 받았습니다. 종교, 무슨으로 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제 통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거대의 사회입니다. 누구도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관계 안에서 악성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문화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주면 내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안에 여러분 가족 관계도 지금 부모님한테 말을 쓰면 안 줍니다. 바꿨다고 해도 안 합니다. 본편이 안 돼서 그렇지 본편이 되면 아무리 못난다 해도 우리 부모에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편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새로운 부모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부모는 나한테 말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기대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런데 먼지와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는 아니, 나에게 감도 없이 부어주신 그 생각 중인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만큼 못해도 그런데 내가 빠른 일도 없는 부모가 내가 빠른 일을 요구하고 기대를 하니까 어디가 아니겠지? 어디가 아니까 갑자기 자기가 지금 그동안 해서 이 친부모님들한테 못했던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만큼 못했다면 내가 이제 참 새로운 부모가 된 이 부모에게 이런 부대에 된다고 하는 게 사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부모가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만이 있는데 이 부모님 자리 같잖아요. 따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도 따라와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러면요, 중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교적인 물리에 따라서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서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만 복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유교적인 관계 이념 안에서는 엄한 사회, 분노가 있고 자본주의적인 것 같은 교회 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 같은 분노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도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사람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부터 좀 따뜻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혼해주고 나면 말도 안 하고 있는 교육
그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속도를 배우다 보면 등급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는 사람이 된다. 두렵고, 끔찍하고, 끔찍하고, 실수한 사람이 되는 경향성이지. 그런데 이 같은 어떤 기술을 누구에게 주는가요? 그러나, 각자의 그런 이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자기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막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면 막자에게 따뜻함을 계속 추구할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공동체에서는 막자는 종종 소외되거나 부각받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막자는 종종 배제되거나 고소한 방식으로 약자가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별주의 본인을 지키고 인구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과정 안에서 자기 백성과 가지 못한 백성이 조금 우리가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극성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인구의성과 실업자와 비교적인 노동자와 그리고 또한 노인인권 이런 것 이런 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힘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겨가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없습니다.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출생한 부모들의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직장의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조건 가운데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지금 전쟁 부리는 것보다 더 못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을, 지방 경쟁을 보고처럼 생각하는 건 전혀 사회의 문제인지,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에 딱 맞는 점입니다. 약자에게 동정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며, 이 약자에게 고맙다. 우리 구약성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럽니다. 조화와 과부와 만의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약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사람과 약자들을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송하십니까? 아니, 반대와 수송한다고 하면 아주 엄격하게 수송하셨습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비춰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점점 무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우리 가신 선임의 모습을 호흡수님과 모두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날에 진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심판이 되게 될 사람들 양분합니다.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오른편 양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이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래 갔었을 때에 와서 왔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내 성을 주는 시급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돌리지 곧 미래에 돌리지 이렇게 시급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것을 영생 공로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사람 낙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진짜로 낙선. 우리가 낙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낙선 사람이 영생하실 때는 영원히 존재하실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유에서 박자와 도리한 이유는 주도 사회, 인경적인 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자를 이루는 당자를 이루는 이곳으로 하면 안됩니다. 부담을 모여있는 교회 또 같은 교회를 꿈꾸고 큰 나라는 큰 곳이 개인적으로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이 낙자의 미움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낙자고 하여금 공론을 일으켜서 만드는 사람들은 낙자는 무척 낙자 보이지만 낙자들도 자존심이 강합니다. 속으로 말하면 막 그렇게 중요하지 못합니다. 속도, 분노, 저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사를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로 비추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낙자들의 미움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보다는 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늘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교회가 돼요. 늘 항상 당자의 이익을 좋아하고, 당자들의 입장을 좋아하고, 당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좋아하죠. 여러분, 낙자를 너무 엄격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내가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고 내가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자의 실수를 너무 크게 대하지 말겠다. 낙자 실수를 좀 해도 무릎 꿇지 마시고 낙자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큰 마트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보내려고 무릎을 꿇는 나의 무릎 꿇지마 이런 말이요. 나는 당신이 무릎을 꿇어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뜨지 마세요. 근데 약간 뭐 반응을 했다고 무릎 꿇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뜨지 일단은 반응다고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음식을 넣었는데 여러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험을 보니 잘못한 게 아니네. 근데 사적으로 서비스에서는 물과 같은 거를 담근다고, 오늘 다 담근다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동물은 포대에 늘 나무하는 거예요. 원래 메뉴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전에 하나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 준다고.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다. 그냥 가져오라고.
낙타들은 너무 엄격하게 다룹니다. 누구도 방해하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까칠합니다. 이건 많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모인다고 할 때, 비호 무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호감, 비호감. 나는 뭐한다? 나는 내가 더 유명한다? 이렇게 느껴. 그런데 그러나 그거 앞에 서 있는 내 표정을 보니까 영직대인가? 딱 그거를 보니까 마주는 느껴집니다. 세월의 따뜻함은 생명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장난이 피곤해 왔거든요. 그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만큼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다. 내가 닦은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오. 닦은 주의 성령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꿈과 되는 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여길 수 있도록 크신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